자, 오늘은 이 낚시자대는 밥상으로 쓰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가 늘 낚시할 때 쓰던 좌대를 밥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캠핑 테이블보다 비싼 테이블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좌대 본판을 캠핑 테이블.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이고. 자, 오늘 이 소양호에서 하루 1박 2일 캠핑 낚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죽여줍니다. 아, 범부사 깔아놓고 좌대를 깔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하루를 할 거기 때문에 텐트를 좌대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바닥에서 자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좌대 위에서 자더라도, 하루를 자더라도 좌대 위에서. 그래서 장화를 신고 텐트를 올릴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기가 막히네. 뭐가 이거요?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캠핑할 공간 본부석은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낚시할 제 좌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왕좌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텐트를 좌대 위에 올리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또 잠까지 잘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이제 11월로 접어드는 10월 말인데 이 강원도 소양호는 밤에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판만 가지고 낚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좌대 위에 텐트를 올리고 텐트 안에서 또 난로를 깔아놓고 낚시하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또 좋죠. 자, 본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확장판 설치를 해서 텐트를 한번 잘 올려 보겠습니다. 현재 소양어가 너무 만수위, 수위가 너무 높아서 지금 고기들이 사실은 큰 고기들이 연안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수온도 이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 가을에 원래 붕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큰 붕어의 조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큰 붕어 욕심 없이 즐기는 낚시, 또 캠핑으로 힐링하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풍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자, 캠핑과 낚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차하고 바로, 아, 정말 포인트가 환상적이죠.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가족들과 와도 되고 또 같이 낚시하는 분들과 와서 하룻밤 즐겨도 되고. 자, 완전히 본부석 설치 잘했고. 집도 잘 쳤습니다. 낚시만 이제 하면 됩니다. 아, 단풍. 목줄기랑 바닥에 놓을 수 있겠지. 멀리 있어, 멀리. 아이씨, 이거 소음 장난 아니라니까. 중장비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돌 떨구고 그러잖아요. 진동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LA 갈비 구워 먹고 해지기 전에 구워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좀 하다가. 이거 좀 드셔요. 오, 난감. 자, 앉아서 분위기를 만끽하고 좀 쉬다가 일단은 낚싯대를 세팅하러 들어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해가 지기 전인데 낮에는 사실 붕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낚싯대 세팅, 그리고 수심 측정, 그 다음에
지형 파악, 뭐 바닥 상태 확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낚싯대를 좀 세팅을 하고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밤낚시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이제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 느낌에는 한 18척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와, 앞에 단풍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아, 정말 끝내줍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깊이 아름답게 단풍이 질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지형이요. 물이 많이 차서 이 앞에가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딱 떨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차가 다녔던 길입니다. 길. 네, 그래서 길로 딱 떨어지는 그 라인. 네, 이렇게 경사지다가 길로 딱 떨어지는 그 라인쯤에서 고기가 지금 좋을 것 같아서 한 18척 정도로 거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아마도 한 3m 50. 자, 오늘 밥은 대립 두 개, 소립 하나, 그리고 글루텐 하나. 살짝 약간 받침대 우측으로 던지면 지금 바닥이 좀 깨끗한데 어차피 바닥에 완전 되는 것보다는 이따 밤에는 조금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깨끗한 바닥을 찾아놨으니까 밥을 좀 깔아놓겠습니다. 붕어적이 좀 뛰네요. 저 붕어 들어오네! 화이팅! 이 가을 낚시는 바닥에 풀이 썩기 때문에 사실은 썩은 풀들이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고 이럴 때는 고기가 바닥권에서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또 물골, 바닥이 깨끗한 곳은 또 좀 다릅니다. 네, 바닥에서 입질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가을 낚시는 이제 바닥보다는 낮에는 좀 띄워주는 게 네, 밤에도 조금 그렇고요. 지금 계속 이런 썩은 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걸리지는 않는데 붕어에게는 또 안 좋은 그런 좀 먹이 활동하기 불편한 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서 조금씩 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띄워서 어허 저기 큰 나뭇가지가 지금 내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제가 일단은 찌 던지는데 나뭇가지가 큰 게 와가지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심이란 걸 파악했으니까 저녁밥을 좀 일찍 먹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들어가서 낚시하면 됩니다. 에? 알았어. 베스트지. 베스트지. 완전 밈이네. 우와. 맞는 판. 오, 맛있겠다. 와, 씨, 저녁을 너무 잘 먹었는데 어떡하나 이거. 아, 한번 해볼까? 헐, 좀 잡아볼까?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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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전자찌를 꺼내보겠습니다. 아이, 뭔 부유물이 이렇게 많아. 전자찌를 맞추고 밤낚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붕어들이 밤에 움직입니다. 여기 낮에는 뒤에서 공사도 하고요. 저는 밤에 움직이니까 집중해서 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한 20 정도 띄웠거든요. 입질이 들어와 주면은 좋은데 확실히 잡어가 많이 빠졌네요. 대류가 살짝 우측으로 흐르죠. 어. 좀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챔질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무가 있어서 잘못하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어서 이 밤에는 챔질을 좀 이렇게 부유물이 있을 때는 이런 고탄성 낚싯대 쓸 때는 이 앞에 챔질할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보이는 부유물에 그냥 챔질하다가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 왕피레미. 자, 바닥에 지금 삭은 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띄워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뭐 낮에 보였던 잡어들의 움직임은 거의 사라졌고요. 이제 붕어들이 움직일 시간대가 됐습니다. 자, 목내림을 시켜서 네, 떡밥을 달아서 딱 한목에 저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 닿은 상태가 아니라 떠 있는 상태고요. 자, 조금씩 되돌림이 나오면서 건드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히트. 오, 붕어다. 아. 와, 씨. 너무 작은데? 와. 너무 작은데? 와. 떡이야? 자, 붕어긴 붕어인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호가 조금 네, 요런 패턴입니다. 큰 붕어들은 어쩌다가 이제 나오고요. 거의 주종이 이제 저 정도 되는 열쇠고리 사이즈나 뭐 한 7치, 8치 되는 붕어.
윗바늘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띄우겠습니다. 한 바닥에서 한 40 정도 띄웠으니까 한 2m 한 50 정도. 작은 붕어지만 일단은 네. 나온다는 거는 뭐 하다 보면 큰 붕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는데 입질 죽여준다. 오, 입질 좋다. 아우, 삼켰어, 삼켰어. 아우, 와, 진짜 손바닥. 32, 35 이하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아, 입질은 죽여줘요. 한목 그냥 빡 박혀요. 네, 확실히 층을 맞춰주니까. 명확하게 딱 먹고 아랫바늘에 호킹되는데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사이즈 작은 것들이 엄청 들어왔네. 바로 건드림 나와버리네. 정말 우와. 어이야 뭘 대요. 아 진짜 23 23. 자 비록 큰 붕어는 아니지만 뭐 저 정도 사이즈의 붕어가 정말 너무나 잘 나와서 손맛 좀 보다가 자 이제 또 밤 11시 빠질 수 없죠. 네, 야식을 먹어봅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먹는 라면 아 정말 끝내주죠. 네. 이 라면으로 또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해장국 됐습니다. 해장국. 네? 해장국 됐어요. 그 소고기 국밥 아, 남은 그래요? 거에다가. 그래요? 근데 국물은 좋아. 이렇게요. 맛. 맛있어, 맛있어. 자, 손맛, 입맛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이 아름다운 소양호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더니 야,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별이 너무 잘 보입니다. 이게 바로 소양호죠. 네. 자, 그리고 또 손맛을 진하게 보고요. 뭐 새벽 한 1시, 2시경에 잠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름다운 소양호의 아침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자, 하루 사이에 단풍이 네, 더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가을 단풍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